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암상이니 오늘은 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보세요. 암상이니 인벤토리가 바뀌었어요. 전선 방어구, 전선 무기까지 팔아요. 얼마나 좋은데. 특히 방어구 보세요. 그 스탯 총 보세요. 65, 61, 62, 60. 스탯 높은 방어구 팔아요. 얼마나 좋은데. 이거 봐요. 이 헬멧 봐요. 기동성, 회복력, 지능.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. 이거 꼭 받으세요. 전 아직 뭐 워럭이랑 타이탄의 방어구 확인 안 했어요.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. 아마 여러분이 필요한 아이템이 있지도 몰라요. 그리고 이거 보세요. 그 전선 무기 중에는 옛날 강철 깃발 무기까지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원래 진짜 좋아했던 스나이퍼예요. 이거는 PVP에서 쓰고 싶으면 언젠가 뭐 여기 스냅샷과 초탄 사격 버전이 있으면 그거 꼭 받으세요. 다른 무기는 다 그다지 좋진 않아요. 뭐그 무기는 좋긴 하지만 스탯 조합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이거 여기 좀꼭꼭살 필요한 것이 없어요. 이건 괜찮은 편이에요.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다시피 제장전 속도가 좀 낮아요. 그리고 도탄 탄약이 없어요. 근데 뭐 여러분 아마 그냥 난이도 낮은 PVE를 위해서 보조 무기 원하시면 그거 한번 살수 있어요. 그럼 제일 중요한 아이템 당연히 경이 아이템이에요. 오늘은 뭐가 있을까요? 뭐 트랙터 대포는 산탄총입니다. 그리고 고유 속성은 이렇습니다. 이 무기는 강력한 충격파를 발주하여 적을 밀쳐내고 적의 능력을 차단하며 적의 모든 피해에 취약하도록 만듭니다. 참 괜찮아요. PVE에서는 적에게 무슨 디버프를 줄수 있어요. 그래서 다른 무기를 공격하면 그 다음에 그냥 그 적이 데미지를 더 많이 받아요. 좋아요. 그리고 PVP에서는 좀 쓸데가 없지만 그냥 바드에서 가끔은 다른 수호자를 그냥 그 궁을 자를 수 있어요. 괜찮은 편이에요. 그럼 헌터 방어구는 바보 탐지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스탯 보면 보시다시피 괜찮은 편이에요. 기동성과 회복력이 그리고 지닝이 10 이상이어서 이것도 살수 있어요. 무슨 효과인가요? 뭐 그냥 조준할 때 계속 레이더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PVP가 어렵다면 이거는 쓸수 있어요. 그냥 정보를 좀더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이거 PVP에는 뭐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냥 레이더에 없는 거 익숙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. 왜냐면 레이더 없을 때 어떻게 게임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서 너무 많이 쓰면 안될것 같아요. 그럼 계속 갑시다. 이거는 타이탄의 건틀렛입니다. 파멸 소곤니 견갑. 이거는 발음하기가 참 어렵네요. 안타깝게도 회복력이 좀 낮아요. 그리고 그거 어떤 무슨 효과였어요? 공허와 근접 처치시 궁극기 에너지 충전됩니다. 오케이. 뭐 멋있어요. 그거 그렇게 말할 수 있죠. 멋있는 아이템입니다. 그리고 뭐 그거 아직 없으면 사세요. 안타깝게도 제가 이미 말했듯이 회복력이 좀 낮아요. 근데 뭐 생존력이 높아서 그거 괜찮은 편이에요. 살만해요. 프로메추움 박자 이거는 참 못생겼어요. 그리고 회복력도 안타깝게도 없습니다. 근데 전 완전 까먹었어요. 어떤 효과인지. 여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전투반 또는 수호자를 처치하면 해당 위치에 치유 및 강화의 균열이 나타납니다. 오케이. 무슨 적을 잡으면 거기 균열이 생겨요. 괜찮아요. 이만 PVP에도 괜찮을까요? 특히 무슨 팀이 계속 그냥 무슨
데미지 증가시키는 균열을 써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쓸만해요. 흡연력이 낮아도. 그럼 여러분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새로운 줄 암상인. 한국인들이 이거 한국 왜 암상인이라고 해요? 그 이름이 어디에서 왔어요? 여기도 줄이 써있는데 왜 암상인? 아무튼 여러분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인벤터리 변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그 아이템 중 어떤 아이템을 사는지, 그리고 타이탄과 워럭 파워가 어떤지 그거 다 한번 알려주세요. 저도 궁금해요. 그리고 여러분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. 그리고 만약에 모르신다면 지금 크로스플레이가 되었어요. 그래서 만약 여러분 팀메이트 없으면, 그리고 무슨 뭐 예지, 예언 아니면 레이드 아니면 혈관전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시면 그냥 한번 이제 트위치로 오세요. 같이 할 수 있어요. 크로스벨 나오니까. 그럼 여러분 좋은 불금, 아니 저한테 불금 여러분 토요일 아침이죠. 저는 지금 계속 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자막이 없어서 죄송합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이 말할 때 자막을 만든 것이 제 PC가 너무 낡아서 그거는 너무 오래 걸려요. 얘는 그거 싫어해요. 그런 자막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얘는 진짜 폭발당할 것 같아요. 그럼 아무튼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. 트위치에서 봐요. 같이 방언전이나 같이 갑시다. 그럼 바이바이.